좋으신 분들은 경찰에서 특히 목청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선발해서 오신 분들이죠. 네. 어,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응들이 좋아서 굉장히 오늘 출연진들이 행복해하고 가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레인보우의 무대 함께 하셨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주 웅장하고 감동적인 프랑스 뮤지컬 한 편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빅토르 휴고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뮤지컬은요, 이미 전 세계에서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대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만 해도 항상 이게 정말 최고의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 가운데 대성당들의 시대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아마 어떤 분이 부를까 소개하면 더 놀라실 것 같아요. 자, 부활의 보컬이면서 오늘은 뮤지컬 배우로 인사드리는 정동화 씨의 무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우리와 돌리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만나를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동화입니다. 아, 굉장히 이렇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최근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에서 그랭구아르라는 음유식인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열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트르담 드 파리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네.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 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모셔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그대는 전국의 작은 새여 왜 여기 찾아왔나 엄마가 들려주던 얘기 그리운 그곳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산 씨의 무대입니다.
Then your fingers touched my side.